인천공항이 세계 최대 특송사 페덱스의 화물터미널이 건립됩니다. 30일 인천공항 공사와 페덱스는 인천공항 페덱스 화물터미널 개발 및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페덱스 전용 화물터미널 개발 및 운영사업은 인천공항 공사가 페덱스의 요구에 맞춰 화물터미널을 개발하고 이를 페덱스에서 임차해 사용하는 BTS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공사는 북측 화물터미널 확장 예정 부지에 2019년까지 연면적 23,400제곱미터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페덱스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특송 화물의 급증에 대비해 신축 터미널의 자동 화물 분류 시스템 등 최첨단 물류 설비를 갖추고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화물 처리 용량은 기존 시간당 5,700개에서 9,000개로 1.6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천공항 공사는 이를 계기로 아태 지역 및 미주 지역 고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한 특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인천공항의 환적 기능 강화와 함께 물류 전진 기지로서 경쟁력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S 뉴스 정재희입니다.